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부터 열람 가능한 서울 개별 공시의 지가를 살펴보니까 중구가 20% 넘게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이어서 18.3%가 오른 강남구로 나타났는데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강남구가 가장 크게 상승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우려됐던 보유세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되며 이의 신청도 늘 전망입니다. 4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첫 대심도 공사를 앞두고 있는 용산과 항동, 청담동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4대 문안 통행이 금지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거 환경이 낙후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강일동 가래여울 마을 일대 1.3k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이 결정됐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 초등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재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원에게는 어사화 3호와 마패가 주어졌습니다. 강동구 강일동에는 가래여울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동구 외곽에 위치한 탓에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낙후된 곳으로 꼽혀왔는데요. 최근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네 발전을 놓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을 머금은 듯한 지붕. 한 곳엔 다 쓰고 남은 폐연탄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시골길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곳은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 마을입니다. 남평 문씨 집성촌으로 350여 년 전부터 60여 세대의 자연 불확이 형성돼 강동구 관할에 속해 있었지만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던 탓에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도시가스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연탄이나 석유 등으로 난방과 취사 등을 해결해왔던 상황. 최근 서울시의 에너지 취약 지역 지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을 일대 1.3k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이 결정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되는 바람에 그 가래여울 마을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남평 문씨 가문의 후손으로 평생을 가래여울 마을과 함께해온 문종철 씨도 한껏 상기된 모습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마을의 변천사를 목도해왔던 만큼 이번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연탄을 그 난방용으로 떼고 석유도 떼고 이러는데 이제 그 도시가스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고 진짜 학수고대하던 그런 기회가 이제 와서. 한편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가래여울 마을 주민은 배관과 보일러 등 설치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구청이 알선하는 대출을 이용해 저리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GTX A 노선이 관통하는 청담동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주거지 및 노선이 과연 안전할까? 이를 검토하는 자리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아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그동안 이 GTX 노선과 관련된 주민과의 자리는 많이 열렸었죠. 이 보통 관이 주가 되는 자리였는데 어제 토론회는 조금 성격이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구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청담동 주거지를 관통하는 노선의 안전성과 노선 변경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토목과 건설 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노선 설계사인 도화 엔지니어링, 청담동 비대위와 국토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전에 열렸던 토론회가 GTX A 건설 사업의 계획이나 또 지하 대심도 건설 기술의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예.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담동 비대위 측 발제자로 나선 설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 우려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청담동 구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네, 비대위 측 발제자인 조정훈 교수는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청담동 지역은 지반이 조금씩 깨져 있는 파쇄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발파공법을 채택해 싱크홀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소음 진동 영상 평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노선 설계 회사에서는 특정 건물 단 4개 동을 표본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고 또 지반이나 건물 정보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3차원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정밀한 기술 검토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의 무조건 밀어붙이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더 안전한 대안 노선의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날 노선을 설계한 회사에서는 강남구가 제시한 대안 노선과 실시 설계 노선을 비교하면서 최종 노선의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설계사는 광역급행철도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강남구 요구안에서는 곡선 구간의 속도가 120km로 제한된다는 점과 한강 통과 구간이 길어져 방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설명에 그치면서 노선 변경 가능성과 요구안을 채택하지 않은 구체적인 답을 기대했던 청담동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주택가 밑을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네, 어제 자리에서 이 국토부 관계자도 참석을 했다고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국토부에서는 나진항 철도 투자 개발 과장이 대표로 참석해 주택스 A 사업이 재신도 건설의 상징성을 갖는 만큼 실시 계획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얘기만 할 뿐 노선 변경에 대한 고려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인천 3두 아파트 지반 침하 사례로 인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과정에서 주민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도심지하를 통과할 예정인 대심도 터널로 인해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 관련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민과 전문가를 직접 스튜디오로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엄정규 기자입니다. 안전과 불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도심 내 터널 논란. 그 당사자인 용산 후암동과 구로 항동 주민 대표가 TV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된 첫 의문은 노선 변경입니다. 애초에 천황지구와 신정지구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쪽에 대규모 이제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노선을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항동 택지지구로 옮겨지게 됐고요.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긴 했지만 이러한 그 고속철도를 환경이 아주 열악한 후암동 주거지 아래로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늘어나고 있는 지하 공간 활용과 그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 논란은 주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3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노후 주택이 이 공사를 국토부에서 네.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주민들이 원하는 건 대화와 소통입니다. 우리 사회가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 가치라는 것에 대한 네.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그 사업자 같은 아직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도심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과 구분 지상권 등 재산상의 피해 논란에 대해 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는 이슈를 말하다는 오는 22일까지 딜라이브 채널 1을 통해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사대문안 16.7제곱킬로미터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만약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2월부터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배달업체와 협업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큰 오토바이 10만 대를 20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 원을 포함해 총 2,9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이 봄볕 아래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조선시대 유생이 된 학생들은 관모를 쓰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글도 썼습니다. 장원급제해서 어사화를 쓴 모습은 어떨까요?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옥 도서관 마당 한복판에 마련된 과거 시험장. 시험 문제로는 봄이 발표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20분. 봄을 주제로 한 산문이나 시를 적어내는 겁니다. 옛날 저희 조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자기가 직접 온 몸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예전에 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정한 시험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무관들이 감독관에 나섭니다. 조선시대 왕족이던 광평대군 19대 종손이 임금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오문 오답 객관식 문제는 생텍쥐베리와 톨스토이의 책을 사전에 알려주고 읽어오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했습니다. 생각이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깊이 있는 거, 좀 더 다양한 거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응시자 모두에겐 초시 합격증이 수여됩니다. 장원에겐 임금이 주는 종이꽃인 어사화가 달린 사모와 함께 마패가 주어집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한 것만큼 잘 된 것 같아요. 과거 시험은 어린이들이 직접 시험에 참가하면서 옛 전통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해마다 지금 이 과거 시험 어린이 과거 시험 행사를 지금 재현을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그 책에 대한 흥미와 우리 조상님들의 그 인재를 뽑는 그런 방식을 도서관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어린이 과거 시험 일필 휘지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 30명이 참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요즘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에서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전통시장이 체험행사라는 자구책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소비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피에로가 만드는 풍선 인형에 눈길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인형을 받자마자 자랑하듯 손을 흔듭니다. 무대 위에선 마술사의 현란한 솜씨에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의 표정에도 신기함이 가득 찹니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는 이곳은 성북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 즐기기도 하고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굉장히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주 올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많은 게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자주 이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행사를 즐기는 손님들로 시장에 활기가 돌자 상인들도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항상 그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은 저희도 동참을 굉장히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동안에 많이 좀 침체가 돼 있었는데 굉장히 오늘 활력이 넘치네요. 네, 분위기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성북장인시장 상인들이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들과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단순히 물건만 사러 오는 곳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침체됐던 시장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시장을 찾는 소비자 연령대를 점차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엄마들이 시장 전통시장 찾아오는 게 처음 온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차원에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강제 추천해가지고 올해 한번 더 하자.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이 사업을.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행사.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64곳의 시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용산구 후암시장에서 열리는 나만의 장바구니 만들기와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의 트리가트 체험, 강동구 길동 복조리 시장의 한가 만들기 등 시장마다 개성을 담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별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용산구에서는 동별로 자존심이 걸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후암동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해 승리의 여신은 어느 동을 향해 미소를 지었을까요?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체육대회의 꽃으로 불리는 400m 개주가 시작됐습니다. 선두팀 주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승부는 일찌감치 예견됐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되는 게 경기일 것 같아요. 구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열린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난해 개최가 취소되면서 2년 만에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 종목은 파도타기 릴레이와 볼컬링을 비롯해 총 5가지입니다. 친목도 도모하고 또 동네 간의 화합도 이루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우열을 가리고. 지난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후암동이 일부 종목에서 예선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팀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주하네요, 지금 상황이. 결국 우승 깃발은 한 달 전부터 대회를 준비한 이태원 제2동이 차지했습니다. 부상으로는 시상금 150만 원과 트로피가 주어졌습니다. 좋습니다, 한마디로. 내년은 더 하겠습니다. 보람되게 더 즐겁게 또 연습 많이 해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승으로 갈 욕심입니다. 다 함께 웃고 어울릴 수 있었던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내년 이맘때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돈이문 박물관 마을로 재탄생한 종로구 세문안 마을. 한옥과 근현대식 건물들이 전시장으로 활용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100년의 삶과 기억이 담긴 마을 한번 둘러보시죠. 조아연 기자입니다. 경성시대 사교장을 재현한 사진관에서 여고생들이 기념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60, 70년대 동네 주민들이 모여 앉아 보던 흑백 TV와 거실에 놓인 자개장. 중년 여성들은 그 시절의 가정집을 둘러보며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60, 70년대의 모습이 보여서 고향에 온 것처럼, 그리고 이런 자개농이나 또는 저런 미싱, 또 TV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내가 살던 안방에 와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도니문 안쪽 첫 번째 동네인 세문안 마을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2년 전 도시재생 방식으로 조성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 최근 3개월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근현대 100년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6개의 마을 전시관과 고즈넉한 한옥을 활용한 체험 교육관, 마을 창작소도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그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이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그 반성의 의미로 이 공간을 다 남기고 문화시설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한 테마 전시관이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세문안 마을에 남아있던 주택을 개조해 조성한 독립운동가의 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군인이기도 해서 좀 남다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체험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 서울시는 앞으로 더 많은 문화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찾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요즘 취업난은 모든 세대에 걸쳐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취업은 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서대문구가 푸드트럭을 이용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안산자락길 초입에 작은 트럭 한 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커피와 빵을 파는 푸드트럭입니다. 빌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고 있는 두 사람. 언뜻 무녀지간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남다릅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혜미 씨와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연숙 씨가 힘을 합쳐 창업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다니 2, 3년 됐고요. 여기에서 안산자락길에서 커피 만들어서 손님한테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서대문구의 한 복지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지만 일반 카페에 취업이 쉽지 않았던 상황.
그러던 중 복지관으로부터 푸드트럭 운영을 제안받았습니다. 서대문구가 시유지인 안산자락길 점용허가까지 받아주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바리스타나 제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숙련된 그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협치를 해가지고 지금 숲속 카페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어 주문을 받거나 계산하는 일이 쉽지 않은 탓에 복지관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음료를 만드는 바리스타 역할은 오롯이 두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 맛까지 좋아 벌써 단골이 생길 정도입니다. 안산자락길 숲속 카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장애를 딛고 사회로 한 발짝 나선 두 사람에게 응원의 발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서북 3구 협의체를 만든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함께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북 3구 주민이 함께하는 걷기 행사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걷기 코스와 참여 방법은 이달 말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워크온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걷기 코스와 운동 거리를 안내하고 일정 거리 이상을 걸은 주민들에게는 지역 소상공인업소의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GTX 관련 소식 전해드렸죠. 이 수도권의 획기적인 교통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반대 목소리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술은 충분할지 몰라도 이 불안의 깊이를 얕게 하는 노력은 다소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